자, 오늘 먹어볼 것은 곰새우입니다. 곰새우 녀석을 쪄서 안주로 해볼 겁니다. 750g이고요. 연팩에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1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처 혹시 궁금하신 분들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새우. 자, 오늘 준비한 술은 일품진로. 사랑하는 수녀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 곰새우 그리고 갑오징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곰새우를 제가 독도 꽃새우, 그것 그 생으로 먹는 꽃새우와 함께 이걸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꽃새우를 주문을 했는데 며칠 동안 그 조업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 배송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 곰새우는 왔는데 꽃새우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찌게 됐는데, 이것만 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사왔던 이 갑오징어 이것도 좀 같이 해가지고 촬영을 할 겸해서 뜬금없이 이 갑오징어가 좀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윗껍데기만 이렇게 딱 벗겨가지고 요거까지 다 씹어드셔도 됩니다. 이거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아씨, 방금 한잔하고 알을 먹었는데 이게 카메라를 안 켜고 먹었어요. 하나 진짜 살 훌륭한 머리. 이것도 랍스터 내장 맛이 나가지고 자, 와우! 꽉 찬 거. 아, 이거 저 러시아에서 먹을 때는 안 그랬는데, 러시아에서 먹었던 대로 뜯으려고 그러니까 살이 떨어지네요. 옆을 까야겠네, 이렇게. 위치랑 옆을 까야겠어요. 오늘 껍질째 먹기에는 이 껍질이 좀 단단해가지고. 예. 자, 알이랑 살 발라서. 자, 또 일품진로에 한 잔 또 쏴서. 야, 미쳤다 진짜. 와, 알갱이 하나하나가 너무 무르지 않고 씹을 때 탁탁탁 살짝 터지는 느낌. 네. 알 탄성이 좀 좋습니다. 어우, 야,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호. 아, 기가 막히네. 아, 옆구리를 이렇게 살짝 찢어주면은 여러분들 그 개까지 있죠, 개까지. 개까지 딱 그 옆에 찢듯이 싹 찢어요. 그러면 살들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거든요. 예. 나무를 뜯으면, 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씹어 드셔도, 아우, 좋다. 쏴서. 와. 와. 제끼면,
나오 살 맛도 굉장히 좋아요. 담백하면서 좀 달달하면서 빼주고 머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위에 이것만 잘 벗겨주면은 한동안 소화되어 있던 갸부징어. 갸부징어. 항상 궁금한 거지만 진짜 이 모든 오징어들을 비롯해서 오징어는 지가 맛있는 거 알까요?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여기 알이 키포인트예요. 아우 살짝 까가지고 숟가락으로 과감하게 탁 떠서 좋아하다. 머리가 조금 깔끔하게 안 까져가지고 아쉽다. 내가 잘 못 가는 건가? 등쪽 제가 지금 뭘 잘못 가고 있나 봐요. 등 쪽에 살이 자꾸 껍질에 붙어. 좋아. 갑오징어는 아직 조금 철이 좀 이릅니다. 철이 좀 이른데 좀 있으면 이제 회로 먹기에도 굉장히 맛있는 갑오징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갑오징어는 그때 한번 더 회랑 해가지고 통찜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곰새우만 하기는 조금 허전하니까 같이 하는 걸로. 사실 제가 블라디에서 직접 먹었을 때 느낌보단 좀 감동은 좀 덜합니다. 그래도 뭐 맛은 저는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맛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곰새우. 여기만 가운데만 배만 잘 찢어주면은 예, 좀 먹기 좀 편합니다. 아유, 저 꼬리 쪽 살이 나왔어요. 껍질이 좀 단단해가지고 껍질째 쓰면 다칠 것 같긴 한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이 단단하진 않네. 아, 여러분들 껍질 까고 드세요. 이게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입 안이 다칠 수 있으니까. 머리 이것도 전자레인지 좀 돌리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다. 생각보다 먹기 안 불편하네. 그래도 여러분들 다칠 수, 입안이 다칠 수 있으니까 껍질 제거하고 드세요. 갑오징어는 오징어 입이 좀 더 단단하네. 오징어 입이거든요. 아, 국물이 너무 땡기네. 근데 아, 먹다 보니까 그래도 곰새우 한 다섯 마리 정도 빼놓은 게 있거든요. 라면 끓이고, 그리고 이 대가리 몇 개 해가지고, 좀 이 전자레인지에 좀 바삭하게 돌려가지고, 예.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곰새우 라면, 우. 맛있는 라면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아, 맥주를 한번 가져왔죠. 사라지는 마술이, 군수 영상에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사라지는 맛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맨날 소맥만 하다가 오늘은 일품 진로와 맥주. 일품 진맥. 네. 자. 특유의 그 자작하게 향이 있어가지고, 맥주랑 좀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자, 따라 먹고, 아. 물기 전 라면 한 입부터 하고. 국물을 먹어봐요. 아니, 라면에 새우가 들어가는 거는 굳이 곰새우가 아니더라도, 아우, 국물이 진짜 시원해지고 정말 맛이 좋아집니다. 아, 자, 한 잔. 싸싸.
아, 이거 또 국물 있는 거에 먹기 좀 괜찮은데요? 이거 진맥. 네. 사실 또 맥주가요. 국물 있는 거랑도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립니다. 네. 전자레인지 한 2분 정도 돌려봤거든요. 이대로 드시면 껍질이 좀 찔릴 수 있어가지고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예, 대리만족으로만 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버터 같은 거 조금 발라가지고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건조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곰새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니까 뭐 부담스럽지 않게 한번 드셔보실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저 알 자체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네, 이 곰새우는.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